네, 오늘장 간판주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WGAMES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양봉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뭐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5월 초,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급등이 나왔다가 좀 한 달 동안 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회사죠. 지금 DDI의 지금 나스닥 상장의 이슈가 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미국 내 카지노 게임 관련된 소송으로 좀 주가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공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간 주가가 많이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재무제표가 좀 건전한 상황이고요. 경영진의 어떤 운영 능력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현재 부채 비율이 10%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재무제표는 건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DDI M&A 관련된 이후에도 또 유동성 자산을 또 다시 재분배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 중에 상당히 좀 현금성 자산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컴투스 경우처럼 좀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해서 이제 같은 게임 회사에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단일 게임 리스크에 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와는 좀 정반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 초에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좀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리는 상황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양봉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공매도 영향과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탄탄한 재무구조, 실적,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들어보겠습니다. 예, 종목이 한일 사루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핫한 섹터가 아마 사루라든지 국제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그랬죠. 지난해 6월 미 정부에서 M2 통화량을 크게 늘립니다. 구체적으로 6월 한 달 동안 20%를 늘렸고 7월에는 18%나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0.5% 수준의 증가세만 나오던 이 M2 통화량은 결국에는 국제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혹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소프트 섹터에 있는 이 관련된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에 들어가는 배합 사료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5월 한 달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30%나 오른 종목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 한일 사료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자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유동성이 결코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또한 충분히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올 한 해는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30초가량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철강 중소형주들의 낙폭 크게 나왔습니다. 현재 휴스틸이 4%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일제강이 6%, 대우특수강 그리고 NIST 같은 종목들 일제히 6에서 7%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점, 그 와중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 목가 확인해 봤습니다.